네, 있어요. 많아요. 많아요? 얘 진짜 많아요. 소민이는 진짜 많아요. 얘는 하지? 얘는 진짜 종국이가 지었지만 정신 나간 시기 시인이 맞아요. 야, 너무 많다. 아, 오빠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네. 아, 이거 짧다, 너무. 오빠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네? 네, 그런 게 한 구절 제가 써놓은 게 있거든요. 오빠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네.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, 그러니까 제 남자친구는 친구들만 알잖아요. 이제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랑밖에 오빠 얘기를, 오빠밖에 할 얘기가 없네. 그러니까 한 구절, 오빠 얘기가 없네. 내 모인 지인들이랑 내 남자친구 얘기만 한다는 얘기예요. 아... 네, 그런 느낌이에요. 네. 오빠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네. 한 잔. 그러면 한 조금 쓸쓸해야겠네. 오빠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네. 디키로 2파이버. 와, 나 우는 거 아니야? 오빠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네. 와. 오빠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네. 와. 친구들과 모인 자리. 와. 하고 싶은 얘기 많았었는데. 신기해. 오늘도 날 똑같이 오빠 얘기밖에 할 게 없네 오늘도. 뭐 많아요. 새벽에 전화해도 된단 말이다. 뭐 이런 것도 있고. 새벽에 전화해도 된단 말이다. 뭐 이런 것도 있고. 그러면 저기 새벽에 단호한데. 된단 말이다. 되게 단호한 가사네. 새벽에 전화해도 된단 말이다. 뭐 아니면 말이다. 너랑 먹은 라면이 X라면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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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잘 기억이 안 나. 이거 좋은데요? 너와 먹은 라면이 기억이 잘 안 나. 그럼 그거 몰고 가서 네. 새벽에 전화해도 된단 말이다. 네. 그렇지. 종교를 지어 볼게요. 그렇지.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아, 좋다. 야, 좋네. 얘기할게. 술 안 먹는 너에게. 야, 지금 딱 맞아, 지금 딱 맞아. 딱 맞아. 네. 기억이 안 나. 너랑 먹은 라면 종류가 새벽에 전화해도 된다니까. 새벽에 전화해도 된다니까. 새벽에 전화해도 된다니까. 어떻게 그랬어? 현민이한테 줘요. 현민이한테 줘요. 새벽에 전화해도 돼. 문이 아픈데. 잘한다. 내가 술 먹어서 괜찮아.